예, 이번 시간에는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수문자 사용법에서 특수문자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수문자가 필요할 때 자기가 알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그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저는 4.rb, 루비 파일 만들고 4.py,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만약에 제가 egoing apostrophe s 그리고 tutorial 이런 문자열을 화면에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작은 따옴표와 다른 따옴표인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자열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도 화면에 표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큰 따옴표도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따옴표는 앞에 있는 문자열의 시작을 알리는 저 특수한 기호와 동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큰 따옴표를 특수한 기호로 해석하지 말고 일반 문자로 해석해라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기호를 앞에다가 붙이는데 그 기호가 바로 백슬래시 한국어로는 역슬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어로 된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원화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키예요. 엔터 키와 우리가 지울 때 쓰는 문자를 지울 때 쓰는 백스페이스라고 하는 키 있잖아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 키. 예, 그곳 사이에 있는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요것과 요것은 정확하게 동일한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따옴표도 특수 기호가 아니라 문자로 해석해라 라는 뜻으로 역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put라고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 apostrophe s 그리고 큰따옴표 tutorial이라고 나오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역슬래시가 따옴표 앞에 붙어서 컴퓨터한테 이 따옴표를 특수 기호가 아니라 문자로 해석하라고 우리가 명식적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슬래시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런 것을 escape 한국어로 번역하면 탈출하다, 도망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뭐 아마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있는 이큰 따옴표의 입문은 문자와 문자를 구분해주는 문자를 정의해주는 역할의 특수한 입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호인데 그 입문으로부터 탈출시킨다. 바로 그런 탈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문자를 우리가 escape 문자, escape 캐릭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슬래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이썬도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print 그리고 hello egoing s tutorial
이렇게 하는데 역슬래시 따옴표 역슬래시 따옴표를 해주면 예, 임무를 해제해 주는 거죠. 임무로부터 탈출해서 그냥 문자가 된다는 겁니다. 시행시켜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화면에 이 특수 문자인 역슬래시를 화면에 표현하고 싶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는 거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put하고서 큰 따옴표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역슬래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요. 에러가.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 뒤에 따옴표가 나오면 컴퓨터는 아 이제 문자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역슬래시를 보면 아 뒤에 특수 문자가 오나 보다라는 생각에서 여기 있는 이 따옴표를 예 문자가 닫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문자 따옴표로 인식해서 여기 있는 이 구문은 닫히지 않은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put hello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문자가 닫히지 않았잖아요. 얘와 얘는 비슷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역슬래시 앞에 역슬래시를 한 번 더 붙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역슬래시는 escaping이죠. 즉 뒤에 따라오는 문자의 임무를 해제시킨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역슬래시는 더 이상 역슬래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면 넘어가셔도 돼요. 예, 이거 지금 이해 못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걸 또 재밌어 하시는 조금 특이한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파이썬도 프린트 그리고 역슬래시 역슬래시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동작합니다. 이렇게요. 역슬래시가 잘 표현이 됐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수문자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건 코드가 아닙니다. 헬로우 그리고 줄 바꾸고 월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put 하고서 이렇게 하고 밑에 것도 put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거를 한 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줄바꿈이 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슬래시 n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어때요? hello 줄바꾸고 world가 나왔어요. 줄바꿈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바로 역슬래시 n 때문입니다. 자, 이 역슬래시라고 하는 이 녀석은 굉장히 특이한 놈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파벳의 n이잖아요. 즉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이 역슬래시를 붙여주니까 이 n이 역슬래시와 만나서 특수한 임무를 또 띄게 돼요. 어떤 임무냐면 줄바꿈이라고 하는 임무를 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냐면 new line에 앞에 n자를 딴 그런 기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역슬래시가 없었으면 hello world n world가 됐을 건데 역슬래시 덕분에 이 n이 new line 즉 줄바꿈이라고 하는 임무를 띄게 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파이썬도 마찬가지. print hello
역 슬래시 n 월드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월드죠. 워드가 아니라 이렇게 되죠. 또는 여러분이 요거 있죠. 예를 들면 요 키에다가 hello world hello라고 치고 여러분이 탭 키를 누르시면 탭 키는 캡스락이라는 키와 알파벳 1 사이에 있는 예 그 키인데요. 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들여쓰기가 되죠. 예. 바로 그 탭을 여러분이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거는 put hello world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문자열이니까 따옴표로 묶어주고 여기에 있는 O 뒤에 이번에도 역 슬래시 그리고 탭에 T를 해주시면 실행시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hello 들여쓰기 world가 되죠. 만약에 여기 있는 t를 두 번 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두 번의 탭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파이썬도 마찬가지. 이렇게 역 슬래시 탭을 두 번 써주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도 예, 들여쓰기가 두 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put라고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역 슬래시 a라고 해주면 요걸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해볼까요? 자, 저는 소리가 지금 나지 않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의 컴퓨터에서 땡 하는 벨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a는 아마 alert의 약자겠죠? a자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기본 이 경고음을 출력하게 하는 경고음이 나도록 하는 그런 특수한 기호입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print 역 슬래시 a를 해주시면 되죠. 예, 그러면 아마 파이썬도 땡 하는 벨소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루비와 파이썬이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요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쌍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이 헛따옴표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아예 그냥 카피해야겠다. 자,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작은 따옴표로 바꾸고 작은 따옴표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우선 루비부터. 루비는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를 여기다 일단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파이썬은 결과가 이겁니다. 자, 어때요? 이 둘의 결과가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루비는 얘를 작은 따옴표를 쓰니까 예, 헛따옴표를 쓰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됐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이 작은 따옴표를 써도 여기 있는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얘의 원래 의미인 줄바꿈이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해서 Hello World가 줄바꿈이 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루비와 파이썬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루비는 이렇게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를 하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출력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파이썬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거의 똑같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똑같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루비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미묘하게 다른 처리를 하는가 하면 파이썬은 작은 것과 큰 게 똑같다.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특수문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특수문자를 다루는 부분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이라면 모르셔도 되는 얘기예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이해가 안 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숫자와 문자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드러내 보도록 하죠.